윤석열 후보가 어제 관훈 토론회를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일들에 대해 개변을 늘어놓으며 스스로 자격 미달, 함량 미달임을 드러냈습니다. 아, 윤 후보는 배우자가 이미 언론을 통해 인정한 경력 위조를 두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표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입니다. 만약 여당 후보의 배우자가 그런 일을 벌였다면 윤석열 후보는 당장 수원여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킨 것은 답변의 내용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입니다. 아, 윤 후보자가 펼친 기적의 논리들을 들으며 검사 윤석열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택적 정의 사고를 하는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장모의 온갖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겠나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아, 더욱이 고발사주 의혹, 대검 조직을 이용 장모 사건에 대해 마치 로펌에 지시하듯 대응 문건을 만든 전례까지 감안하면 검사 윤석열은 사적 감정이 들어간 수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추게 하는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은 이미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그 일가가 온갖 반칙으로 명예나 권력, 부를 축적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자와 김건희 씨는 결혼 전 일이다, 돋보이기 위해 그랬다, 이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독재정부,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의 폐해를 우리는 모두 목도했습니다. 본부장 리스크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고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헌정을 유린할 수 있는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아, 지금이라도 윤 후보자와 관련된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